자, 캐시언 종족 최강전 열 번째 시즌의 3주차 1경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와 테란의 첫 번째 경기로 결정 지어졌고요. 보시는 11시 진영이 바로 밥을 잔뜩 먹은 것 같은 윤찬희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 그리고 5시에는 장윤철 선수가 있습니다. 아, 프로보 나가죠. 예, 2인용 맵이다 보니까 예, 역시 어디까지 나갈지? 제가 말씀드린 그 상성, 그 상성을 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보가 5에 나갑니다. 요거는 가스러시가 아니에요. 요거는 무조건 전진 결과. 센터나 그러니까 사이즈 9시 쪽? 예, 9시 쪽에다가 사이즈 좀 가면 9시 쪽에다가 원게이트 정도 지어주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가스러시가 아니에요. 예리에요, 예리에요. 예. 9시 정확하게 그렇죠. 이 친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까지 맞추고 예. 있는 임진묵 해설입니다. 하지만 아, 예. 테란 역시 2인용 맵이다 보니까 2인용 맵에서 토스가 할 필드가 거의 손에 꼽습니다. 가스러시 혹은 전진 게이트 혹은 생더블 뭐 그런 류로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가스러시 하려면 여기 오른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서플라이로 먼저 시야를 보고 가스러시일 때 성가스를 짓겠다. 이렇게 다 생각되어 있는 심시티고요. 야, 또 이 박성진 해설위원회 그 해설하고 또 디테일이 다르다. 아유, 섬세함이. 형님 제가 그래도 이 자리를 노리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도 ASL 최근 16강 리거로서 아, 그랬지요. 예? 아, 예? 그랬나요 할 뻔했어요. 아, 예, 그랬지요. 예. 자, 일단은 센터에다가 파일런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런하고 게이트웨이 예. 소환하면서 일단 그리고 타이밍 보면은 예. 바로 온 타이밍이 아니었잖아요. 요거 서치 보면은 그렇죠. 타이밍 보면 압니다. 예, 예, 무조건 전진 게시구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 대처가 이루어질 거고 예. 장윤철 역시 감안하고 플레이가 이루어질 건데 이러면은 그렇죠. 장윤철 역시 질럿을 많이 찍으면 안 돼요. 삼질 드라 뭐 요 정도로 예. 이제 컨싸움이잖아. 네. 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분명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선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SB 찾으러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예. 약간 찾으러 나가는 의도가 예. 그냥 확신을 갖고 하겠다. 혹시라도 이게 가스러시인데 상대가 실수해서 좀 늦게 보낸 걸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가스 빨리 가죠. 예. 원질럿 찍고 바로 가스 걸죠. 예. 자, 뭐 SCB는 약간 센터 쪽으로 가다가 네. 지금 우회를 하고 있어요. 자, 9시 앞쪽으로 안 갑니다. 찾아보는 거죠. 저쪽에 예. 뺑 돌아가지고 찾아보고 확신을 갖고 하려는 거고 예. 저거 갔다가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밖에다가 팩토리를 짓는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확인. 네, 봤고요. 원진 타이밍까지 정확히. 와! 뭐야 이거? 왜? 아, 이거 SCB가 그거예요, 그거. SCB가 프로보 맞다 보니까 장윤철이 계속 짜증나게 괴롭히다 보니까 SCB 취소하고 일 시키고 새 거 갖다 지으려 하다가 실수? 배럭을 취소한 거야 실수로. 아하, 이건 치명적인 실 원질럿이 왔는데 있는 게 SCB밖에 없어요. 아무리 SCB가 동네 깡패라고 하더라도 예, 아 이거 깡패여도 질럿도 깡패거든요. 이거 뭐가 뭐하냐. 아유, 체급이 다르죠. 가스 일단 빼야 되고요. 가스 일단 빼야 되고 최대한 돌리면서 어떻게든 해야 돼요. 이거 근데 큰 실수예요 이거. 이게 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드렸죠. 치명적인. 예, 아 뭐 위풍 당당하게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좀 뭐 많이 먹으면 늘어지게 되죠. 예예예. 그 약간 배럭을 취소. 야, 아, 지지. 3분 18초 만에 지지를 선언하고 마는 윤찬희 선수입니다.